우리가 다 좋아하는? 자, 맛있는 인생 50번째 이야기. 그 메뉴는 바로 오늘 같은 날 잘 어울리는 음식이라는데요. 뭐죠? 꽃보다 향기로운 냄새를 따라간 곳은 서울의 한 도심에 자리한 가게입니다. 이곳의 주인은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신데요. 박병룡가에다가 윤연호 80세. 아, 80세. 나이가 엄청 작네요. 쪼만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자꾸 오잖아. 자, 기역자형 테이블. 의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6개. 7 사람이면 한 사람 서서만. 서서 식당. 주방은 두 명이 들어가기에도 벅찰 정도입니다. 예. 작은 데 있으면 답답하진 않으세요? 지금 있으니까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커니 목소리 연구자고. 갑자기 주섬주섬 이불을 꺼내는 할머니. 그리고는 이내 안방이냐 이불을 덮고 누우시는데요. 좁은 가게라고 얕보면 큰 코 다칩니다. 내 집 같은 편안함까지 느껴진다는데요. 아, 바닥에서 그냥. 누구서 자면 잠이 잘 와요? 어디서 자도 와요, 나는. 나는 잠이 들면 누가 끌고 가도 몰라. 네, 할머니가 주무셔도 놀라지 마십시오. 정체가 점점 궁금해지는 할머니의 가게. 안녕하세요. 뭐 먹으려고 골라봐요. 세 가지인데. 떡튀순? 저희 주세요. 예. 네, 분식일 것 같아. 네, 어딘가 묘한 메뉴와 주문 시스템의 손님 좀 어리둥절한데요. 예. 단골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착석합니다. 자, 이곳의 메뉴는 뭔데요? 그죠? 네, 얼큰한 게 좀 먹고 싶었는데. 얼큰? 할머님의 손맛. 할머님의 손맛. 적절한 끓는 점. 이게 떡볶이 생각하고. 이게 밥 뭐 안 해? 네, 밥솥 가득 윤기 쫘르르 흐르는 흰 쌀밥과 할머니가 직접 담근 배추김치, 또 깍두기는 무한대로 아낌없이 제공된다는데요. 아, 궁금해. 아, 뭐해? 부스럭 소리가 들리자마자. 아, 라면이야? 라면이네. 그렇습니다. 냄비에서 붉은빛의 국물이 바글바글 끓습니다. 콩나물 국밥 같기도 하고 김치찌개 같기도 한 이것. 라면. 라면인데요. 라면이 떠네요. 라면이 술하잖아. 첫째 재고가 안 나잖아. 재고가. 이거는 한 봉지 떠서 한 사람 주고 하다가 내가 집에 가도 아무것도 내던질 게 없어. 그렇죠. 어, 장사성. 아. 네, 할머니 가게에서 판매되는 봉지 라면은 총 세 종류. 하나에 올리는 라면, 맵고. 이거는 1호에 되는 요리사가 되는 라면. 이거는 왼손으로 비비도 맛있고, 오른손으로 비비도 맛있고. 야, 최고의 메뉴다. 딱 세 종류. 세 개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맛있게 끓이는 비법이라도 있을까요? 이렇게 인사에 이런 데도 있었어요. 라면이 꼬들꼬들해지기 짠킬리야 맛있게. 아, 손님들한테도 배우고 그래요? 어, 저 손님들이 다 알려주지 뭐 할매야 치킨 사는 소리도. 자, 여기에 또 파송송 달걀탕 빠질 수 없죠. 아, 제대로다. 면발이 퍼지지 않게 빛의 속도로 그릇에 담아내면 맛 좋은 할머니표 라면이 탄생합니다. 이걸 저 그릇에 먹어야 맛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자, 뭐 라면은 뭐니 뭐니 해도 국물! 어제 집 다 하니까 잘 알지만 너무 맛있는데. 아, 맛있어. 아직 안 먹어. 라면이요? 응. 자,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아, 면발 치기. 요거다. 호로록 이 소리에 나도 모르게 주방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물을 올리게 되는 것. 라면이 가진 물리칠 수 없는 맛의 힘이죠. 아, 지금 라면 먹어야겠네. 무한으로 이 주어지는 흰쌀밥을 툭 말면 뭐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이것은 진리. 천 원 몇 장, 동전 한 입으로 얻은 즉.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바로 남이 끓여주는 봉지라면이라는데. 그렇죠. 뭐 어떠한 기교도, 응용도 없는 정석 그대로의 할머니 라면. 자, 맛이 어떠신가요? 남이 부셔야 되니까. 너네 조금 터짐 정도가 딱 잘 맞다. 사실 몇 발이 확실히 더 꼬들꼬들하고 와, 맛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냥 알겠다. 네, 할머니 라면이 더 맛있는 비결 바로 여기 있는데요. 어디론가 전화를 거시는 할머니. 어, 라면 할매. 어. 라면 세 개 갖다 줘. 네, 전화 한 통에 갓 뽑아낸 사나이 울리는 라면이 신속 배달됩니다. 최근에 생산된 라면만 쓰는 게 철칙이라는 거. 그래요? 튀김 튀기잖아. 야, 이게 나름 과학적이네. 근데 날짜가 나온 지가 오래되면 짠짠. 어, 진짜요? 짠내가 나. 네가 몰랐어. 인간사가 모두 담긴 라면.
라면에는 애틋하면서도 뜨거운 우리네 인생이 깃들여 있지요. 맛있겠다. 30여 년 전 남편을 무주에 둔 채 네 명의 딸을 데리고 서울에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 우리 큰 딸이 입학을 하는 날 교장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이 앞으로는 개천에선 용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은 투자한 만큼 살기 대가 있다. 사람은 아 갈치해야 되겠구나. 지 숟가락도 안 비우면 못 찾아 먹겠구나. 집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내 자녀만은 갈친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말처럼 53. 오직 자식들을 가르치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착한 낯선 도시 서울. 네. 높다란 빌딩 숲은 거친 도시 살이의 절망 대신 어머니의 꿈과 희망이 투영된 거대한 세상이었습니다. 와, 그참하지. 막 빅이 크고 막 놀래. 근데 구경하려고 막 그걸 간 거야 내가. 육삼 빌딩을 사실은. 그 청소한 아줌마한테 그 사무실이 어디냐 물은 게 사무실이 그쪽에 있다고 같이 주더라고. 그래 이제 42살까지 뽑는 데야. 근데 난 그때 이미 나이가 53살이 됐어. 42살이고 43살이고 무슨 상관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할게. 걱정 마세요. 누구보다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감각이 있으시네요. 네, 청소일부터 목욕탕 우유 판매, 국밥 장사까지 온갖 일을 도맡아 한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셨다는데요. 가진 고생에 보답이라도 하듯 제목하고 사는 딸들을 보면서 그게 당신 인생의 큰 낙이라 기꺼워하셨죠. 네. 딸들을 이해해서 잘 키우려고 열심히 했죠. 엄마니까. 부르기만 해도 마음 한구석 뭉클하게 물드는 이름. 저희 딱 드주세요. 예. 아, 나 이거 너무 좋아. 네, 삶에 저마다의 레시피가 있듯이 할머니에게도 감칠맛 나는 인생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짜장라면을 끓일 참인데요. 이게 맛이 없던 그런데 건더기 수프를 빠뜨리고만 해도 안 돼. 이거? 흰거. 위험 안 돼. 흰거는 먼저 넣어도 되잖아요. 안 돼. 물을 따라내야 되는데. 네, 건더기를 지키기 위한 할머니만의 비법이라네요. 건더기 하나라도 안 잃어버리려고. 네, 면수를 따라낸 뒤 건더기 스프 넣고 분말 스프까지 듬뿍 뿌려주는데 약간 자작하게. 냄비는 이미 한강 수준이에요. 이거다. 아니, 물이 없어질 때까지 끓여야지. 그렇지, 이게 고수들이 먹는 거. 그래, 이걸 먹지. 짠짠해서 좀 아쉬워요. 예. 아, 이거. 그러니까 이건 힘들어. 아, 친구야. 그러니까 이거 먹는 사람 안 좋아해. 200원 더 받으세요. 아니, 왜 자꾸 체리가 없이 손님에게 타박도 하고요. 그러니까 김치랑 먹으면 맛있어요. 그렇지, 김치랑. 자, 그럼 또 맛있게 끓여줘야죠. 그 어느 라면보다 물 조절이 어렵다는 짜장라면. 이만하면 끝까지 촉촉하게 먹을 수 있겠죠? 최고다, 최고. 감사합니다. 잘 먹기는 뻑뻑하거든요. 자, 여기에 배추김치 한 조각 올려서 입속으로 넣으면 이거지. 뭐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맛집이네 여기. 네. 바로 이 맛이죠. 니는 이 시간에 뭐 하러 댕기노? 저 오늘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나? 쉬는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잖아요. 시집 안 갔어? 네. 이 전 집에 좀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신랑감이 서른서이라. 그 정도면 딱인데. 해볼까? 무지무지해 부자야. 뭐 땅도 많고 막 요 옆집에 살아. 우리 옆집에. 귀가 좀 뭔가 뒤로 가죠? 네. 운명의 반쪽임을 직감한 걸까요? 황급히 젓가락까지 내려놓습니다. 지금 뭐 라면 먹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외로운 손님의 짝을 찾기 위한 중매 계획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투자도 열심히 안 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두유까지. 아, 너무 좋은 소식 꼭 전해주세요. 너무 재밌어. 사장님, 오늘은 별 일이 없어요? 오늘은 좋은 일만 있어요. 너무 좋네요. 오늘은 쩐이 많이 삼겼거든요. 근데 맛있는 거 사자 수고하지. 이거 이상 맛있는 거 어디 있어요? 야, 밥 먹고 라면을 얻었네. 최고의 날 먹는 음식. 수고하십니다. 잘 먹었습니다. 기분 좋으시다. 할머니는 작은 가게에서 오늘도 라면과 함께 더불어 사는 재미를 끌어냅니다. 꼬불꼬불 한 대 얹힌 라면처럼 말이죠. 안 심심하고 저녁도 안 무섭고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저 사람하고 나오는 게.
한집이나 똑같아. 라면 한 그릇에 담긴 연옥 할머니의 얼큰한 인생. 아침이 좋다 해서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